네, 31번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문장. 뭐에 관한 얘기예요? Firms인데, 자, 이 firm이란 단어 위에 좀 보세요. 이게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고요. 명사도 있고, 심지어 동사도 있죠. 지금 firm이란 단어가 품사가 벌써 한 4개나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얘가 누구 자리에 왔으니까?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firm이란 단어가 명사일 땐 뜻이 뭐 있나? 회사, 기업. 그러니까 기업에 관한 얘기예요. 이 질문. 자, 그리고 눈에 띄는 단어. 이 뭐죠? tend to. 무슨 뜻?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우리 알고 있는 수거들이. be, likely 또는 inclined to 부정사. 이렇게 바꿔도 되겠구나. 됐죠? 자, 먼저 볼게요. ten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뜻이고, 이 표현이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주제문이 나왔어요. 첫 문장부터. 그럼 주어만 다시 한번 보시면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들은 clustered 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cluster가 뜻이 뭐냐 이거죠. cluster 뜻이 뭐였어요? 이게 모이다, 밀집하다. 근데 cluster가 타동사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단어로 살짝 바꿔보면 gather라는 단어 쉬운 단어 아시죠? 이게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는 단어인데 자동사가 되면 모이다, 타동사가 되면 뭐뭐를 모으다 뜻인데 cluster는 그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서문, 성단, 성단이라는 걸 배우죠. 성단이 뭔지 알? 은하계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별들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그렸나? 알아봐 알아서. 해.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이 별들이 모여 있는 걸 성단이라고 하나? 맞죠? 그 성단이 영어로 클러스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를 향해서 이렇게 쫙 밀집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보면 우리 여기 용인이잖아. 용인에 뭐 만들려고 하죠? 관심이 없어. 니네 동네야. 아니 야, 너네 동네 향후 너네 졸업하고 대학 가고 졸업한 다음에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관심이 없으면 어떡해. 용인에 지금 여기 이 동네에 여기도 그렇고 요 옆 동네도 그렇고 지금 만드는 게 있잖아요. 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 거. 아, 뭔지 몰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 만드는 게 뭐야? 반도체.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땅 파고 있어. 뉴스에도 나오잖아. 야, SK 하이닉스를 그럼 드론은 봤니? 아, 삼성전자는 알지? 아, 그게 그 SK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야. 그 공장이 이천에 있어. 경기도 이천. 이천? 응. 근데 이천에 있는데 용인에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 병원, 우리 여기 옆에, 눈앞에 있잖아요. 여기 세브란스.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이거는. 그럼 반도체 산업단지고, 이건 뭐겠어요? 의료 산업단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건 알고 있지? 고령화, 네가 생각해봐. 노인들이 많아지면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쇼핑몰이 많이 필요하겠어? 어? 네가 나중에 노인들이라고 생각해봐. 가장 먼저 네가 살 집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볼 요소가 뭐예요? 슬퍼타운. 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슬퍼타운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냐고. 집 근처에. 집 근처. 슬퍼타운이 집이야. 어? 아, 집 근처에 슬퍼타운이 있어야 해?
남도 사는 거 구경하려고. 실버턴 근처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병원 있어야죠. 병원이 가까워야죠. 아니 너가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겠어? 쉬려고 가야지 빨리. 근데 병원이 1시간 거리 있다. 쉬려고 다 죽어. 근데 여기서 병원이 얼마나 있죠? 차로? 뭐 5분 이내지.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니잖아. 좋잖아 그럼. 그죠? 응. 뭐 마트 다 가까운데 다 있고 뒤에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나름 서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병원 있고 좋죠.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이 동네가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응. 노인들이 나중에 많이 몰릴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의료 산학 단지. 응? 그럼 병원 근처에 그 뒤에 와서 실버 타운이 또 있어 여기 그지 생기고 있죠. 그럼 실버 타운이 생기면 또 뭐가 또 많이 몰릴까요? 노인들이 필요한 거 생각해봐. 예를 들면 뭐 전동 휠체어라든지 휠체어 업체. 그럼 전동 휠체어 업체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휠체어를 수리해주는 AS 센터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야 유리하겠어요? 이 동네 있으면 유리하죠. 왜? 수요가 많을 거니까. 아니 그분들이 의료 휠체어가 망가지는데 전동 휠체어가 망가지는 거 싫고 가겠어 서울까지? 어디로 가겠어? 여기 있으면 좋잖아.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산업단지들은 몰려있어요. 현대차가 미국으로 진출을 해. 전기차 만든다고. 그지? 그럼 현대차만 가면 돼? 모두 가야 돼. 협력업체들도 가야지. 예를 들면 차 유리 만드는 회사도 가야 되고요. 그죠? 차는 그냥 날라댕기니? 바퀴로 굴러갈 거 아니야. 어쨌건 전기차도. 그럼 타이어 업체도 가야 돼요. 이해해요? 그 현대차는 모든 부품을 현대가 다 만들어서 조립까지 다 하는 게 아니야. 현대는 조립 공장이라 보면 돼요. 그럼 하나하나 부품 공장들은 다 따로 있단 말이야. 회사들이 따로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있는 기업들이 현대차한테 부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납품을 해. 그럼 현대차는 그 납품받은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완성차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시스템이거든? 그럼 현대차가 미국을 진출한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 그치. 다 같이 가야 돼. 근데 걔네들이 멀찌감치 막 어느 회사는 LA에 있고 어느 회사는 워싱턴에 있고 이러면 되겠니? 왜? 부품을 만들어 생산하면 뭐 해야 될 거?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럼 얘네들이 서로 멀리 멀리 떨어졌으면 되겠냐고. 뭐에 유리해? 가까이 붙어 있어야 유리하죠. 이해돼요? 에이 그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 질문은. 기업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야. 자, suppose that 뭐뭐라고 생각해봐라 이거죠. You throw darts at random on a map of the United States. 지도에다가 다트 뭔지 알지? 다트를 눈 감고 던지는 거야. 무작위로 던져. 그럼 다트가 어떻게 되겠어? 네가 눈 감고 던지면. 자, 너가 여기 서 있어. 너가 칼 들고 던지는 거야. 눈 감고. 어때? 서 있을래? 못 서 있겠지. 눈 떠도 무서운데. 막 퍼지겠죠? 죽은 난방으로 꽂히겠죠? 이렇게 하면. 그지? 자, 보세요. You'd find holes left by darts. 근데 다트에 의해서 남겨진 구멍들을, 구멍들이 어떻다는 걸 잘 봐. find가 동사로 한번 표시해볼게. 이게 목적어야. 끝났니? 수식을 받은 부분이에요. 문법. 분사인 건 알죠? 얘는 뭐지? 누구 자리야? 그럼 봐봐. 주어. find. 목적어. 그 다음 뒤에 뭐 나왔어? to be pp. 그러니까 to 부정사잖아. 5형식이겠죠. 5형식일 때 find는 발견하다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고 있어요. 알게 되다. 그럼 목적어가 to 부정사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다야.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던데 버릴게요. 그 구멍들이
뭐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More or less, 버려, evenly, 버려. 우리가 필요한 건 to be 다음에 나오는 얘야. To be distributed. Distributed 뜻이 뭐야? 분배하다, 배포하다 뜻인데 목적 없은 거 수동됐죠. 그럼 퍼져 있다는 거야. 지도 전체에 걸쳐서 뭐 하고 있다? 퍼져 있다는 거지. 분패되어 버렸다. 우리 그 퍼뜨리다, scatter. 이거 알고 있죠? 또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to be scattered 해도 돼요. 흩뿌려져 있다 이거지. To be scattered. 그러니까 이 scatter하고 distribute하고 동열하고 기억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지도 전체에 걸쳐서 라고 했죠. Across the map. 쫙쫙 퍼져 있는 거예요. 자, 뭐 했더니 이렇게 퍼져 있죠? 다트를 어떻게 던졌어? 그냥 던졌지. 그냥 던졌어요. 그런데 버티 있는데요. But the real map of any given industry. 자, 뭐의 지도예요? 이거 말해봐. Of industry 이렇게만 봐봐. 무슨 지도? 산업 지도예요. 산업지도. 자, 이 산업지도는 자, looks nothing like that. 뭔 뜻이야? Nothing like that? 그렇게 보이진 않아. 이게 뭔 소리야? 위에가 어떻게 보였는데? 퍼져 있었잖아. 퍼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세미콜론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즉, 다시 말해서 That is, in other words, 바꾸면 되겠고요. That is, 다시 말해서, It looks more as if someone had thrown all the darts in the same place니까 모든, 어떤 누군가가 이 모든 다트를 어디에다가 in the same place. 쌤, 요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지점, 장소에다가 던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 모여 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cluster 혹은 gather 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됐나요? 그 작은 뭐는 몰려있다? 이 산업들은 몰려있다. 결과라고 쓰시고. 우리가 궁금한 건 왜 몰려있냐예요. 왜 몰려있는데? 라고 했더니 다음 문장 Because of 보이죠? Because of 보이죠? 그럼 이 내용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뭐겠어? 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분명 원인일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하겠죠. 모여있다. 아까 우리 gather, cluster가 결과라고 우린 썼잖아요. 그치? 아까 요 우리가 쓴 부분이 바로 결과입니다. 얘가 몰려 있었다라는 게 결과고 이게 원인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 라고 했더니 부분적으로는 보세요. in part가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인 거야. reputation 때문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국에서 유명한 동네가 있죠. 학군으로 유명한 동네, 서울에. 무슨 동? 대치동. 난 물어보지 않았어. 너네가 나온 거야. 대치동. 대치동에 뭐가 많을까요? 학교가 많을까요? 물론 학교도 많겠지만. 뭐가 많아요? 학원이 많죠. 나 거기서 왔어. 이해해요? 뭘 이해해? 뭐가? 왜 레피테이션을 말을 썼을까? 여기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Buyers may be suspicious of software firm. 소프트웨어 기업을 의심할 거예요. 어떤 회사를 의심할까? In the middle of the cornfield인데 옥수수밭 한가운데 쉽게 생각하면 응?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로 가볼까요? 저기 뭐야 염전 염전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염전이 뭔지 알아? 소금밭 소금밭 한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있어. 어때? 아 좀 그래? 아니면 너가 회사를 지원하는데 야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만드는 세계 1등 회사야. 근데 가보니까 면접 보러 가보니까 염전 옆에 있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무슨 생각 들어? 여기 나한테 연봉 많이 주겠대. 어때? 망설여져? 왜 망설여져?
어? 아, 갈 거야? 신안까지? 신안이 어딘지는 아냐? 많이 준다면 가야죠. 아, 많이 준다면 가? 그럼 서울의 일반적인 회사 부담 100만 원만 더 주면? 그럼 서울에 있는데 가야죠. 아, 그럼 가? 자, 여러분들 그 미국에 실리콘밸리라고 들어오는 봤죠? 뭐 하는 곳이야? 응? 실리콘밸리가 뭐 하는 곳이야?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몰라? 투자하는 곳이에요? 자, 바로 실리콘밸리 뭐가 많은 곳이냐면 신생기업, 스타트업은 아니? 응. 스타트업이 어떤 회사들이에요? 뭔가 기술력이나 이런 거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 작은 회사, 벤처, 벤처기업. 그런 것들이 몰려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근데 벤처회사들은 항상 힘들어하는 게 뭐죠? 돈이죠.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대기업들이 거기를 눈여겨봤다가 얘네들 기술이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돈을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예를 현대, 뭐 기아, 뭐 큰 회사들 많잖아. 대기업들이 혼자서 다 개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지? 이름이 리막인가? 리막이라는 회사가 전기차 크로아티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보니까 얘네가 기통차 크로아티아 회사인데 그러면 걔네한테 돈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1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응? 100억 투자하고 기술을 좀 공유하자. 그럼 100억만큼의 기술을 공유하겠죠. 그럼 현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양산차에 적용을 하겠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야. 쉽게 너한테 이야기 표현하면 얘가 영민이가 라면 하나를, 신라면 하나를 되게 기똥차게 잘 끓여. 얘만의 비법이 있어. 기똥차. 장사도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이제 현대차인데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100억을 투자할 테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체인점 100개만 내자. 쫄깃하지? 그 뭐가 어려울까, 실질적으로는? 한 개 끓이던 걸 예를 들면 100개를 끓여야 돼. 같은 맛을 낼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면 라면 하나 끓일 때랑 두 개 끓일 때랑 같아요? 맛이 똑같아, 달라? 좀 다르죠? 세 개 끓이면 더 다르겠지. 12분 끓이면 더 달라지겠지. 그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를 만드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그걸 100개, 1000개 만들게 되면 달라져요. 이해했지? 리막은 그 하나를 잘 만드는 회사고 현대는 이걸 몇 개로 만들어야 돼? 수천만 개를 만들어야 돼. 쉬운 게 아니야. 아무튼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라는 곳엔 왜 그런 회사들이 몰려 있을까요? 너 회사가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해봐. 그럼 뭐가 좋아? 평판 명성이 좋죠. 나 여기 있는 회사 사장이야. 강사도 그쵸? 대치동에 있는 강사야. 동네가 나를 대신해주죠. 그치? 생각해봐. 원래 중요한 건 나 아니야? 네. 근데 동네 이름을 듣는 순간 그런 거야. 강남에서 왔대. 강남이 뭔데? 그냥 땅이야, 그냥. 땅이 뭐 어쩔게. 여기 선생님, 여기 성형외과 하나 오픈했는데 야, 이 청담동에서, 강남 청담동에서 온 선생님이시래.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강남이 뭐로 유명한 곳이야? 잘 모르지, 남자들은. 뭘로 유명하니? 강남 하면 떠오르는 거. 성형외과, 그렇지. 피부과, 메카야. 심지어 외국에서 원정화. 야, 한국이 성형외과 기술은 전 세계 탑이래. 잘 모르죠? 잘 모를 거야.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공항 가보잖아? 그럼 의료 여행이라고 있어요. 메디컬 트랩이야. 아, 진짜 있어. 뭐 농담하면 진짜 있어. 그게 관광 상품이야. 한국에 온 김에 얼굴 좀 뜯어 고치고 피부도 좀 좋게 관리 케어 받고 응? 온 김에 관광도 하고 돈 쓰고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돈이 되니까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돼 있다니까? 그럼 생각해봐. 전세 버스가
공항에서 사람들을 픽업을 해.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야. 돈 많은 부자들. 코리안 뷰티 얼마나 환장하겠어, 얘네들이. 걔들이 돈이 없어? 돈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의료 기술은 안 좋아. 생각해봐. 너 몸을 중국에서 수술한다고 하면 느낌이 좀 어때? 어, 그치? 그거야. 딱 그 느낌이야. 미국 가면 어때? 너가 암에 걸렸대. 자, 중국과 미국 중에 어디로 갈래? 미국으로 간대. 왜요? 믿음이 있는 거야. 저희 가면 치료할 수 있을 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가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맞죠? 우리나라가 그 성형외과 쪽이나 피부과 쪽에서는 네가 미국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응. 차로 치면 명품 브랜드 있잖아. 응. 그런 느낌이야, 우리나라 의료는. 응.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와요.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니까, 심지어 진짜. 각국의 언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 얼마나 신기한데. 근데 꿈이 바뀌었어, 갑자기? 아, 이제는 성형외과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아, 진짜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장사를 잘했는데, 이젠 그 정도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가 진출한 게 아니고 온다니까? 그럼 강남에 성형외과가 많아져. 많이 온대. 그럼 성형외과만 많겠어요? 피부관리샵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먹고 놀고 쉴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쫙 강남이라는 곳에 특화돼서 조성이 되어 있는 거야. 강남이 무조건 회사 많고, 어? 그렇게만 생각했잖아. 어? 물론 놀거리, 머실거리 뭐 이것도 많겠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남하면 딱 나중에 강남역 가봐. 그럼 가장 많이 뛰는 간판이 뭔지 봐. 병원이 가장 많을 거고요. 병원 중에서도 특히 한 과목만 많을 거야. 그쵸? 가보시면 놀랄 겁니다. 원래 강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최근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무튼 강남에서 온 성형외과 선생님 하면 뭐가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Buyers may be suspicious of software firm in the middle of the cornfield. 옥수수 한가운데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오셨어. 믿음이 가냐고. 믿음이 안 가. 삐까 꺼져가 건물에 간호사도 좀 많고 이런 곳에 수술한다고 생각해봐. 뭔가 믿음이 가지. 네가 중국에 가봤는데 cornfield에 병원이 있어. 주변 아무것도 없어. 옆에 무덤도 있어. 근데 이 선생님이 실력이 기똥차대. 주변 동네 사람 다 엄지척해. 가겠냐고. 이해죠? 그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몰려있다. 몰려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몰려있게. 첫 번째 장점은 reputation이에요. fame. 동의한 건 아시죠? fame. It would also가 나왔어요. hard to recruit workers. 만약 every time you need a new employee, you have to persuade someone to move across the country. 뭔 소리야? across the country. 나라를 가로질러서 persuade가 오형식이니까요. 잘 봐요. 요 사람한테 뭐 하라고 설득해야 돼. 나라를 가로지르라고 설득해야 한다면 이 직원을 뽑는 것이 힘들어질 거야. 그렇겠죠? 그럼 반대로 해봐. 뭐 하면 쉬워질까? 몰려있으면 쉬워요. 예를 들면 자, 왜 그런 용인에다가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었을까 이거야. 지금 만들고 있잖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람 수급이 용이해야 돼. 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 거 아니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아요? 강원도에 많이, 미안해. 지역적인 특성은 없어요. 불쾌한 거 하지 말고. 자, 강원도, 전라도에 많겠냐고. 경상도에 많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지방에 많을까요? 서울에 많을까요? 당연히 서울에 많아요. 왜? 왜 서울에 많다고 생각해?
그렇죠. 좋은 대학이에요.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좋은 상위권 대학이 어디에 몰려 있죠? 집중돼 있죠. 쉽게 말하면 스카이 졸업생들을 어디에 넣겠냐고. 서울에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야, 우리 공장은 강원도 산골 처박혀 있어. 저 강릉 쪽에 좀 있어. 넌 집이 서울인데. KTX 타고 통근해야 돼. 갈까요? 아무리 KTX 타더라도 안 갈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엔 제안하는 거야. 자, 이번에 용인에다가 회사를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야, 서울에서 용인도 그래도 그렇게 가깝지 않잖아. 그래서 뭐 하냐? 여기 회사 기숙사를 하나 지어줄게. 아파트. 어때? 여기 입주해서 살아. 지원도 해줄게. 연봉도 좋게 해줄게. 끌려? 아, 이거 살기 나쁘지 않아. 여기 다 주변에 쇼핑몰도 다 있고, 학군도 있고, 애들 키우고 살기도 나쁘지 않아. 강원도는 좀 그렇고, 학군이 좀 그렇잖아, 여기는. 여기는 나쁘진 않아. 서울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고,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때? 솔깃해?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와. 모집하기가 쉬워져요. 왜? 대도시, 특히 인재가 몰려있는 곳 근처에 회사가 몰려있어야 돼요.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학교가 뭘까? 너네 유명한 전 세계의 학교가 있어. MIT. 들어는 봤냐, MIT? 무슨 뜻인데? 샤프 회사야? 애들이 샤프 회사라고 하던데? 뭐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에요. MIT가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야. 무슨 무슨 공과대학, 동네 이름 공과대학이야. 매사추세츠라는 동네 이름이야. 그 대학 졸업생의 80% 정도는 나사를 가요. 나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알지? 나사 주인 곳이야? 그건 아니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인재들을 기업에서 데려가는 곳이에요. 가까워야죠. 이해했나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 문장을 뒤집어 보면 이해가 좀 되겠다. 됐죠? 그러면 뭐 해야? 우리가 지금 만들자는 게 뭐였죠? 얘네들이 몰려 있어야 돼요. 몰려 있어야 인재를 채용하기가 쉬워져요. 이해 되죠? 문법 여기 조심하시고, 오형식. 자, 여기서 자, poach는 인력을 빼내는 건데, one from your neighbor. 여기서 이웃은 근처 회사. 내 주변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회사에서 인력을 빼오는 것보다는, 봐봐, 이거 왜 썼는지 보세요. rather than 왜 썼는지 보세요. 저 멀리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하라고 시켜보고 고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몰려있으면 뭐가 이제 발생하는지 보세요. 몰려있어. 예를 너가 삼성이고, 너가 LG야. 응? 근데, 둘 다 TV를 만들어. 그래서 삼성이라고 했잖아. 옆에, 옆 동네, 우리 도로 건너편에 얘를 보니까, 아, 얘가 실력이 굉장히 좀 좋아. 저게 LG에서 일하는데 좀 탐나. 근데 너가 얘를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얘가, 만약에 네 회사가 도로 건너가 아니고 강원도 산골에 있으면 얘 오겠냐고. 자, 얘는 이런 거. 아니, LG가 나한테 돈도 많이 주고, 집도 여기서 살라고 하고 지원도 해주고 다 좋은데 회사에서 출퇴근하기도 용이하고 좋고 여러모로 좋아서 난 여기 다닌다. 근데 말씀은 고맙지만 난 도저히 제주도나 강릉까지는 갈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네가 이번에,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네 말을 듣고 네 회사 옆에다가 세웠어. 도로 하나만 건너면 돼. 어때 이번엔? 대신 연봉 두 배를 줄게. 간대. 된 거야, 그럼. 그래서, 옆 회사. 나쁜 점이에요, 나름. 옆 회사한테 빼와. 아, 가능하지 않을까? 의리가 있지. 안 가? 두 배인데? 가요. 의리가 어딨어. 나의 능력과, 어? 실력을 인정해주는 회사인데. 나한테 연봉 두 배로 주겠다잖아. 그럼 가야죠.
그치? 이번에 중국이 너한테 야 연봉 10배 줄게. 삼성 LG 버리고 우리한테 와. 가나야? 넌 가죠. 넌 가죠. 아 10배인데 한탄 크게 먹고 가야지. 인생 한 방인데. 맞아? 10배면 가죠. 10배면 가요? 그러면 생각해봐. 가서 10배는 받았는데 1년밖에 일 못했어. 그리고 이제 너무 팽당했어. 그래서 10년치는 벌었으니까? 그쵸. 아 그런 거야? 그 다음엔? 10년치 벌었어도 됐죠. 아 그럼 된 거야? 그럼 너가 30살에 가서 했다고 해봐. 그럼 40살부터 손가락 빨고 살아? 아 그래? 그럼 안 됩니다. 네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생각해봐. 얘가 10배 주고 쳤대. 기술 빼내가지고 삼성 LG 기술 빼내가지고 중국으로 갔대. 그럼 다른 회사들이 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가 사장이면 얘 고용하겠니 이제? 안 하죠. 왜 안 하죠? 이거 또 기술 빼갈 거야. 기술 빼가지고 또 중국으로 튈 놈이 이번에도 10배. 그치 여름아? 아니야? 아니 그럴 수 있지 뭘. 10배 뭐 또 버는 거 아니야? 그 20년 벌었네. 알겠지 이제? There are also regulatory reasons. 보세요. 이게 핵심 어겠지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죠? 사람을 고용하기가 더 쉬워요. 빼오면 되니까. 옆 동네에서. 그 다음에 regulatory reason. 이게 규제상의 이유가 있다. 우리 regulation이라는 단어 알고 있죠? 자 동사부터 정리해볼까요? regulate가 동사 뜻이 뭐였어? 규제하다, 조절하다, 그지? 뭐 통제하다 뜻도 있었고 그 다음에 regulation 무슨 뜻? 규제. 이게 규제하다였으니까요. 알고 있다면 regulatory reason, 규제상의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뭔데? joining row, 이게 뭐죠? 자, 일단 동사 조은이 있어요. 영역 아니야? 그럼 명사일 때고 동사가 있나 보지. 뭘까요? 조언이 뭐야? 그림으로 그려봐. 조언. 이거 아니야. 왜냐? 사람으로 하면 너희 셋을 하나로 묶으면 그룹 집단으로 만들다. 조언은 뭐겠어? 이제 조언. 이거야. 영역으로 묶는 거죠. 예를 들면 이만큼을 반도체 산업단지라고 묶어버리는 거야. 이해요? 그 환경을 규제하는 아 뭐더라? 그 까먹었네. 초등 때 배운 건데. 녹색. 그린벨트. 땡큐. 그만. 그 기억이 안 났어. 야 여기는 개발하지 마. 녹색이야. 그게 이제 그린벨트. 그렇게 영역을 지정하는 거. 그게 존이에요. 그러면 토지 사용 제한법이 zoning rules.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제? 이 부분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기로 해? 혹은 사용하지 않기로 해? 그린벨트가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zoning row가 토지 사용 제한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zone은 동사로 기억하시면 영역으로 묶다 뭐 뜻이 될 거예요. 종종 try to concentrate dirty industries 보는데 보세요. 이 concentrate를 우리 하람이는 집중하다 아니에요? 라고 할 거예요. 그지 하람아? 집중하다. 포커스 아니야? 그치? 잘 생각해. 너네가 concentrate를 집중하다라고 써갈 때는 자동사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focus on, concentrate on 되죠? 근데 얘는 지금 목적어 바로 왔어요. 그럼 얘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concentrate가 타동사일 때 뜻이 뭐냐? 뭐뭐를 집중시키다. 또는 뭐뭐를 농축시키다 했어요. 그래서 concentration 명사가 되잖아? 그럼 집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농축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dirty industry 뭐? 더러운 산업. 그지? 더러운 산업들을 어디에다가? In one place. 어디에다가? 한 장소에다가 뭐 하려고 해? 집중시키려고 하죠. 왜? 그래야 규제하기 편해. 여기저기 주구난방 다 떨어졌으면 규제하기가 어렵잖아. 이해되죠? 그리고 restaurant
and bars. 이 술집이나 식당 같은 곳들도 in another 뭐겠어요? another 대명사니까 두 단어 바꿔. 그렇죠? another place죠. 여러분들 그 우리 가까운 곳에도 있어요. 보정동. 보정동과 뭐가 있어? 너는 몰라? 쟤는 알잖아. 보정동? 카페거리. 보정동 카페거리에 뭐가 많죠? 카페만 많은 건 아니야. 뭐도 있죠? 식당. 음식점 식당들 몰려있죠. 왜 몰려있을까요? 왜 걔네들을 이렇게 존으로 묶어놨을까? 진짜. 아우 힘들어 수업하기. 야 행성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그 고깃집이 죽어나면 몰려있어 몰려 이렇게 퍼져있어 몰려있어 몰려있죠. 왜 몰려있어? 서로 경쟁업체인데 여기 나와서 이유 첫 번째 명성. 여기가 한우 맛집이야. 이 동네가 여기 가면 한우 맛집 다 몰려있어. 두 번째 인원뽑기. 인원뽑기 편하고 또 규제 혹은 혜택. 규제 반대말은 혜택이야. 억누르기만 하면 안 가. 아, 너네가 여기에 한 군데 몰려있도록 하는 거야. 근데 억제기만 하면 가겠냐고. 네가 여기 가주면 대신 뭔가는 풀어줄게. 뭔가 지원책은 해줄게. 딜을 하는 거야. 정부하고. 그러면 가죠. 응?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 생각해봐요. 정부가 시킨 대로 하면 불만 없겠어? 당연히 불만 있지. 여기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있죠? 서울 한복판에 있니? 아니죠. 그건 알죠 일단. 어디 있죠? 바닥 쪽에 있는 거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있는 거고 또 걔네들이 퍼져 있나요? 몰려 있나요? 몰려 있죠. 왜 그럴까요? 규제. 몰려 있어요. 이해했죠? 규제상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inally, 마지막으로. 자, people in the same industry. 똑같은, 같은 산업 안에 있는 사람들 전치사고 보일 거예요. 주어 수식 받은 거. 같은 산업 내에 있는 사람들은 often have a similar preference. 당연하죠.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요. Like coffee, financiers, 뭐야, 금융업자들. 자, 얘네들은 비슷한, 유사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보세요. engineers들은, computer engineers들은 뭘 좋아해? 커피 좋아하고, financiers, 이제, 그, finance가 금융이잖아. finance가 금융이니까 금융업자들. 이게 누구겠어? 은행원들. 증권회사 다니는 아저씨들, 우리 그 전에 월과 월스트리트에 일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뭘 쇼프가 뭐한 뜻이야? 쇼프는 과시하다, 그렇지? 뽐내다, 자랑하다 이 뜻이에요. boast, brag 이런 단어가 그 자랑하다, 뽐내다, 과시하다거든. 이게 뭐냐면 쇼오프는 얘가 뭔가 옷을 샀어 하람이가. 그럼 뭐하냐면 막 펼쳐보고. 뭔가 시계를 사면 막 이러고 괜히 핸드폰 새로 샀어. 아 지금 몇 시야? 쇼프. 알겠죠? With expensive bottles of wine. 그죠? 근데 어쨌건 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해?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뭐 좋아할까요? 막걸리. 또 탄광 근처에서 발달된 음식이 좀 있는데 이름은 갈비. 특히 어떤 갈비가 있냐? 서서갈비 같은 거. 서서갈비 뭔지 알아요? 서서 먹는 갈비야. 왜 서서 먹을까요? 일단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니까 고기가 땡겨 사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앉을 수가 있을까요? 너가 탄광에서 일하고 왔는데 뭐가 많이 묻어있겠어? 식당에서 앉아 이렇게 물티슈로 닦고 뭐 해야겠어. 빨리 밥 먹고 가야 돼. 그치? 그럼 어떤 곳이 생기게 되냐면 미리 구워놔.
주문받는 게 아니고 그냥 미리 꽂아 있어. 그리고 식탁에 의자도 없고 그냥 서 있어. 서서 그냥 젓가락만 가지고 먹고 가면 돼. 응. 계산은 나중에 어차피 다 장부로 써가지고 계산 끝 이미. 회사하고 얘기해가지고 누구 아무개 와가지고 1인분 먹고 갔다 그러면 계산 끝나 있어. 좋죠? 어.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 싫어요. 진짜 있어요. 서서갈비가 그래서 유명한 거야. 그래서 무슨 무슨 서서갈비 있잖아. 그거. 근데 우리는 서서갈비 가도 앉아서 먹죠. 물티슈 닦고. 유래는 그렇습니다. 유래는 그래요. 얘네들은 커피 좋아하고 얘네들은 와인 좋아하고 우리나라 정서상은 좀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몰려있지 않을까? 당연히 몰려있죠. 금융업이 발달한 동네, 예를 들면 맨하탄, 뉴욕 같은 곳에서는 무슨 샵이 많겠어요? 여기 있는 얘기를 친다면 와인샵이 많겠죠.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집이 많겠죠. 그죠?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가 그 펀드 매니저야. 얘가 한 100억쯤 투자할 수 있는 거물이야. 짜장면집 데려가겠니? 어디 데려갈까요? 고급 레스토랑 데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많이 몰려있는 거야 거기에. 와서 얘기할 거 아니야. 하, 여기 이번에 기똥찬 투자처가 있는데 좀 100억 좀 투자 좀 하시죠. 너 입장에선 100억을 투자되는데 낼름해? 얘 일을 잘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 어디서 들을 거냐고. 일본 중국집. 짜장면 먹으면서, 탕수육 먹으면서. 아, 그래? 괜찮네. 하겠어요? 아니, 와인 한잔 짠 하면서, 아, 뭐, 들어놓으자. 이러고. 당연하지. 와인 좋아하지 않지만. 네. 맛있는 건 짜장면. 삼겹살에. 네, 좋죠. 근데 접대하라고 삼겹살 집에 데려가진 않겠지? 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Concentration 나왔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Inclination to be clustered. 셈이 항상 tendency 혹은 inclination 이라는 명사로 바뀌면 to 부정사 수식을 받는 걸로 생각하시라고 했죠? 뭐뭐 하려는 to 부정사 하려는 경향, 성향. To be clustered 혹은 together 해도 되겠잖아요? 한 곳에 모이려는 성향, 모이려는 성향, 그게 집중. 이게 make it easier. 많이 맞네요. 가, 목적어, 진, 목적어면 뭐다? 주제문이다. 결론이네요. 뭐 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 Amenities. 이게 편의시설이거든? 이게 그 여러분들 facilities라는 단어 알고 있지? 모르도 있더라고. 알고 있었어, 소빈아? 진짜? 편의시설이에요? 이 편의시설들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걸 더 쉽게 만들죠.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몰려있고 사람들이 주거가 몰려있으면 너가 편의점 사장이야. 편의점 오픈하고 싶어. 어디 오픈할까? 거기도 오픈해야죠.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편의시설들, 뭐 세탁소 같은 거라든지 편의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같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여기 왜 우리 두산비부도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아직 거기 상가 아직 입점 안 했잖아. 아직 안 했지만 예측할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갈 건지. 뭐가 들어가겠어? 세탁소 들어가겠죠. 편의점 들어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마트? 모르겠어, 그거. 여기 있어서 이미. 그건 모르겠고. 비슷한 거 들어갈 수 있겠죠. 마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소 규모에 뭔가 들어갈 수 있긴 있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몰라. 아무튼 확실한 건 세탁소랑 편의점은 빠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concentration makes it easier to provide amenity that likes. 얘네들이 좋아하는 뭐 와인샵이라든지 응? 커피숍 같은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곳이 몰려있는 곳에 있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주제문 마지막까지도 똑같고 동일하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